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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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 이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수동 기반의 MCP 미션이 탑재되어 있. 아우, 이거 뭐 못 끌고 다니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푸조 208 모델 디젤 모델이에요. 이 차량이 입고된 원인은 차량의 진동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입고가 되었고,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계기판에는 푸조라고 써 있고 여기에 파란 불빛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차량을 시동을 걸면 진동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핸들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려 볼게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이 카메라의 흔들림이 제가 그냥 카메라를 핸들 위에다 올려놨을 때 떨림의 느낌이에요.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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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주행했을 때 주행 질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 차량은 지금 미션이 오토 미션이 아니라 수동 기반 미션이에요. 수동 기반에 MCP 미션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기아 레바를 보면 이런 형태의 기아 레바가 들어가서 꼭 오토처럼 보이기 쉬운데요. 실제로 오토랑 수동의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여기 A랑 후진만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후진 모드,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N 모드, 그냥 이 상태가 N이에요. N.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항상 채워져야 돼요. 일반 수동 차량과 동일한 미션인데 클러치가 없는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러치를 누군가가 대신 밟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일단 제가 시운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와, 차량 출발하려고 그러면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빡! 이 카메라 자체가 손떨림 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진동이 느껴져요. 일단 스타트할 때의 진동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심해요. 자, 한번 나가볼까나. 아, 이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주행하면서. 아, 이 미션의 전속 질감이 적응이 잘 안되네요. 이거 한템포 쉬었다 가는 것 같은 느낌. 달릴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달릴 때도 이 어디서 들어오는 듯한 그 진동이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어우, 이거 뭐 못 끌고 다니겠다. 이거 10만 킬로 밖에 안되는데도 돌아가서 지금 시운전을 오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한번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차량이 떨림이 심하니까 이 실내에서 저속 구간에 막 가진 실내 잡음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 떨림이 워낙 심한 차량들은 실내가 아무리 견고하게 체결이 돼 있어도 이 실내 자체에서 막 볼트가 흔들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잡음까지도 같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들어가서 차량 엔진룸 쪽을 한번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을지 점검을 좀 해보고 작업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엔진은 전반적으로 이 떨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게 4기통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고, 아, 이상하다. 자기진단 커넥터에 꽂아주고, 여기 커넥터 이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 카바 뜯어야지 있고, 차량의 떨림을 보면, 특별히 눈에 띄지 않나요? 분사 시간도 거의 일정한데? 그런 게 없는데. 일단은 엔진 자체에 진동이 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인젝터의 분사량이나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의심이 가는 쪽은 마운트를 먼저 교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다음 작업을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마운트밖에 뭐 별다른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마운트 하나만 먼저 교환해보고 이 마운트 교환 후에 어떤 느낌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 메인터넌스를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마운트의 문제이려니 했는데 마운트는 저는 해도 안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량의 지금 데이터를 먼저 확인했었어요. 혹시 엔진의 부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진단기 상에서 데이터 수치를 봤어요. 인젝터의 보정량과 엔진의 밸런스 상태를 일단은 진단기 상에서 봤을 때 엔진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엔진 마운트는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자체를 어떤 회전의 밸런스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너 이제 갈 거잖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어디 간다고? 사장이 저거로 부시자에서 간다고? 아니요, 강석으로 가요. 삼촌한테? 네. 지금 엔진룸에 보면 이 지금 그 주변에 이런 주변 장치들이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엔진 마운트를 봐도 상당히 많이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는 어디선가 교환을 한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 진동으로 인해서 차주분께서 엔진 마운트를 먼저 교환을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해봐요. 지금 전체 마운트를 다 교환한 것 같진 않고 요거 하나만 먼저 교환을 했는데 증상이 안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고 차주분은 혹시 인젝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좀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인젝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MCP 미션 자체에 프라이휠의 밸런스가 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라이휠 자체가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프라이휠이 오래돼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차량 자체의 울렁거림을 유도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플라이휠과 크러치를 바꿀 때가 되기도 했어요. 한 10만 킬로 정도 타셨으니까. 그래서 플라이휠 교체를 먼저 하고 차량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됐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도 같이 교환을 하는 작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작품 푸조요? 푸조로 마무리해야지. 오늘까지 일하고 이제 날 버리고 간다며. 어때? 마지막 작품 이거 밤새서 끝내야겠다. 와우, 이거 하루 만에 끝내면은 거의 신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라 지금 5시니까 반낮에 20, 30, 50, 1시간 안에 끝을 내든가? 59초까지. 와, 어떻게 그래야 또 가서 삼촌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할 때까지만 해볼게요. 할 때까지만? 와 씨, 퇴직금이 걸린 문제야. 와우, 파이팅이지. 푸조 208 이제 미션을 좀 탈거하려고 하고 있고 MCP 미션이라고 해요. 메이커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전륜구동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엔진이 여기 있고 미션이 이쪽 편에 같이 달려 있어서 이쪽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배터리 띄고 여기 주변 장치를 탈거를 하면 여기에 보이는 게 트랜스미션, 이 미션을 탈거를 해야 돼요. 미션을 내려야 이 미션과 엔진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를 만나볼 수 있거든요. 디스크에 들어가 디스크랑 거기에 붙어 있는 프라임휠까지 같이 교환을 할 예정이에요. 작업은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제 앞으로 제 채널에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또 오세요. 됐어. 네. 가면 끝이지. 슬프다. 삼촌한테 간대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은가 봐. 이렇게 좋아? 아니요. 나랑 헤어지는 게? 가면 뺑이만 치겠어. 아, 여기는 더럽게 편했고? 아니요. 아, 힘들게 아니, 일하서 뭘 힘들게 일해? 근무 시간도 딴 데보다 짧고. 아, 죄송해요. 우리 고고싱. 네.
나를 먼저 탈거를 하고 스티어링 기어는 그대로 고정한 상태로 이쪽 등속 조인트 한쪽 먼저 탈거하고 반대편 등속도 이제 탈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됐는데. 하나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 전혀. 이거 못 채우면 퇴직 못 해. 어? 지금 당근 타는데. 너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나 봐요. 괜히 무식해. 이거 해라도 가져가요. 나머지 네가 가져올 거야? 아니요. 저요? 제 친구 손톱깎이밖에 없는데요. 그거 내 거 아니야? 제가 집에서 산 거예요. 거기 가면 삼촌 앞에서 담배는 피울 수 있겠네? 네. 그거는 약속해줬어? 네. 삼촌도 담배 많이 피세요. 삼촌은 펴도 너는 삼촌하고 맞담을 피는 거야? 네. 아, 그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럴 수 있죠. 쟤 왠지 신나 보이지 않아? 네. 쟤 여기를 떠나는 게 신나나 봐. 신나다니요. 지금 슬픈 밤. 아니 표정은 개 신난데? 울 순 없잖아요. 스패너는 오래 썼다 이거. 처음에 15mm. 오픈할 때 내가 중고로 가져온 첫 파트였는데. 그러면 살려보시는데. 그때는 내가 제작한 틀 파트가 있는데. 아. 이제 유튜브에 못 나와서 어떡하냐? 댓글은 달게요. 미션을 탈거했고. 릴리스 베어링이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닌 걸로 해야 돼. 아니지. 어, 씨. 잘 도는데, 잘 도는 게 정상 아니야?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봐봐. 안 떨어져. 아, 이렇게 통째로 돼 있는 네. 거구나. 우와. 이게 떨어져 나간 거네? 네. 이 얘 돌, 아이고, 씨. 얘가 돌면서 울렁울렁거린 거 아니야, 이거? 그럴지도. 계속 다 가지고, 이게. 기대해야 되는데 이게 모듈 통째로 이렇게 되는 거네. 네. 아 얘가 릴리스 베어링이구나. 릴리스 포크 오페라 실린더. 아씨 오페라 실린더 유식한 척 하려고 뭐 릴리스가 어찌 오페라 실린더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돌아야지. 아 이렇게 이 앞 대가리가 여기가 키가 빠졌네. 키가 여기 있네. 갔네요. 어, 키가 오래됐어. 간지가. 그분은 이미 정말 건너. 그 얘는 여기 키가 이렇게 보면 이제 릴리스 베어링을 딱 잡아주는. 아, 얘가 이 포지션 감지하는 센서. 릴리스 베어링 포지션 감지하고 얘가 밖으로 너무 튀어나오니까 미션 쪽 폴트가 있었을 수도 있어. 어, 여기 센서 감지 범위를 벗어난 거야. 여기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수동 미션이네. 우리는 포터 할 때 많이 갔어. 아, 저 포터에서 한번. 아, 우리는 포터 세대라 프라이빗까지만 떼고 갈까? 요 톡스 몇이야? 40이야? 40이야. 톡스 풀러가지고 에어툴 말고 전동툴로 해. 먼지 엄청나게 나오니까 어, 에어툴로 하면 얼굴이 새카매진다 이거. 먼지. 야, 디스크 다 달았네. 디스크가 아주 싹 다 달아가지고 이 고리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다 달았어. 아, 이거 적절한 시기에 갈긴 가는 거구만. 그치? 이쪽도 여기도 다 달았네. 이제 약간 편마모가 있네 여기. 아니 이게 보면 여기보다 여기는 덜 달았는데 여긴 더 달았거든. 편마모가 있다는 거는 이 디스크 압력 판도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이 플라이휠도 약간 휨이 있다는 얘기거든. 플라이휠까지 탈거하고 오늘은 집에 가야지. 빵. 플라이휠 볼트 다 있어. 자리가 지금 파 덜렁덜렁 덜렁덜렁? 네?
아, 예. 제가 표현이 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집에서 신발 빨아서 왔더니 신발 야 그거 그 네 게 아니라 처음에는 차를 버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 이제 저것도 내가 바보짓 한 거? 아씨 요즘 계속 바보짓만 하네. 작업복을 안 입어야겠어. 아 내가 원래 이 기름장이랑 적성이 안 맞나 봐. 안 맞는 거 맞죠? 다른 일을 찾아야겠어.